안녕하세요. 김정입니다. 5월달 맞이하여 직접 꽃다발을 만들고 싶어 하는 바람 누구나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하시는 분이 직접 포장지부터 잘라서 포장을 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지 종류가 주어져 있는데, 이제 우리가 습자지 같은 종류예요. 아주 얇은 종이요. 그다음에 카네이션. 빨간 색깔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얇은 포장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중에서 많이 나오는 마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철사와 리본, 그리고 요즘 많이 사용하죠. 태그라 그러죠? 사용하고 다는 태그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처음 하시는 분 한번 소개를 하고요. 일단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꽃을 만드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처음이지만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포장지부터 자르는 것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쉽게 자를 수 있는 방법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오늘 사용하고자 하는 포장지는 얇은 종이이기 때문에 자르실 때, 이게 종이를 약간 들고 가위를 가지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크기는 한 40cm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뼘으로 얘기하면 두뼘 정도만 있으면 돼요. 두뼘 정도 해서 그대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한번 직접 한번 잘라볼까요? 일단 두뼘 정도, 두뼘 정도를 해서 그대로 네,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쭉 그냥 가보세요. 네. 잘하시네. 그죠? 네. 자, 이렇게 잘려진 종이를 그대로 하셔도 괜찮긴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요즘 이렇게 롤로 말려진 종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르실 때 그냥 천천히 자르시면은 삐죽삐죽하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르듯이 하시면 참 잘하신 겁니다. 자, 요즘 또 마를 많이 사용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이 마도 크기가 40cm 정도 잡을게요. 네. 두뼘 정도 해서 그대로 잘라보세요. 약간 들고 그대로 나가게. 이거는 아까보다 잘 예. 안 잘려지는데. 그렇죠? 종이하고 다르게 가다가 멈추게 되죠? 예. 그래도,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5월달 하면은 아마 빨간 카네이션을 거의 상징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핑크색보다는 빨간색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빨간색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송이 포장을 하기 때문에요. 아랫부분에 잎은 다 뗐어요. 이제 요 얇은 종이, 우리가 이제 부직포나 습자지 같은 종이를 약간 삼각형 구도로 접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삼각형 구도로 접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얘가 맞물리게 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약간 다르게 이런 식으로 하셔서 주로 요 중심 부분을 내가 잡는다 생각하시고 잡아주시면 돼요. 한번 잡아보실까요? 그렇게 해서 중간을 예, 잡아서 약간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보세요. 그렇죠? 예. 자, 뭉쳐지죠? 그럴 때 절대로 얘를 구기면 안 돼요. 포장은 이 부분들이 표정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꽉 잡아주시고, 자, 얘는 어디 가냐면은 꽃 바로 밑에 이 정도에서 얘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묶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넣어서, 네, 이렇게 해서 철사를 지금 손잡은 지점에 철사를 가지고 묶어주시면 돼요. 철사를 가지고 묶으실 때 철사 한두 바퀴만 단단하게만 묶어주세요. 네, 손잡은 지점에 손등 위쪽으로 돌려도 되고 예, 편하시게 예, 이렇게 해서 딱두 바퀴 정도를 돌려서 철사는 예, 꼬아버리세요. 두 개를 예, 이렇게 꼬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꼬았죠?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철사를 짧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이 부분을 이렇게 눌려서 다치지 않도록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셨을 때 얘들이 표정이 있어요, 얼굴이. 꽃의 표정은 보시면은요, 약간 이렇게 휘었어요. 살짝이 휘었는데 휘었는 이 부분이 앞이에요. 앞쪽에 얘들이 보여지게끔만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꽃이 한결더 이뻐 보일 겁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잘라놓은 포장지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일단 얘를 같이 이렇게 놓아주시고요. 이렇게 놓아주시고, 이렇게 놓아주시고, 먼저 이렇게 했을 때, 얘를 접어주실 때, 이런 식으로 접어주세요. 약간 올라가도록. 우리가 포장을 할 때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부분을 눌릴 때꽉 누르지 말아야 돼요.
꽉 눌려버리면 포장이 이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눌리더라도 반 정도 밑에서부터는 눌려주는 거는 괜찮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꽃이 들어왔을 때 꽃을 한번 올려놔 볼까요? 위에다가. 네. 꽃을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표정 잡으셔서 이렇게 표정 잡으셔가지고 넣어주실 때 항상 너무 끝에 가지 말고요. 조금 내려와서 포장지보다 조금 내려와서 얘를 잡아주시는데 이 포장지를 가지고 같이 묶어줘야 될 때 이 철사 자리에다 묶어주시면 돼요. 또 주의할 게 또 있어요. 꽃보다가 포장지가 어떻게 돼요? 포장지보다 꽃이 길죠? 그럴 때는 포장지보다가 조금 짧게 얘를 좀 잘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위를 가지고 얘를 먼저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묶는데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요.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는 덮어준다고 생각하시고 덮어줄 때 주의하실 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많이 올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여기 일자가 되는 식으로 해서 얘를 주름 잡을 때도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시면 얘네들이 어떻게 돼? 표정이 위 얼굴이 보이죠? 예, 이렇게 해서 얘를 철사로 묶어주고 나서 리본으로 마무리하면은 끝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접어보겠습니다. 네. 자, 포장지를 너무 많이 오면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걸 약간 적게 이렇게 예, 됐어요. 이렇게 하시고 자 위쪽에 왼쪽 손 위쪽에 눌리시면 안 된다 했죠? 예, 눌리지 마시고 누구나 하는 실수입니다. 네. 자, 여기 반부터 눌려주시면 돼요. 네. 예, 자 이렇게 놓으시고 꽃을 갖다 놓으세요. 놓으시고 네. 아니죠? 예, 포장지보다 조금 내려 너무 내려와도 꽃이 미워져요. 그래서 약간만 내려오게 네 됐습니다. 그리고 줄기 꽃줄기 잘라야 되겠죠? 예. 너무 올라갔어요. 그래. 이 정도. 이 정도 사선 자르기. 꽃은 항상 사선 자르기. 네. 네, 됐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셔서 포장지 한번 잡아볼까요? 힘을 주고. 놓고, 네. 하시고, 덮어주시고, 예. 자, 우리가, 예,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얘들이 나오는 게 밉죠? 그죠? 네. 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순서 바꿔볼게요. 얘를,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얘를 그냥 덮을게요. 이렇게 덮어주시고, 얘도 그냥 덮을게요. 우리는 자꾸 주름을 미리 잡으려고 애를 쓰니까 모양이 안 나오는데, 덮고, 얘도 그냥 덮을게요. 그래서 얘를 그냥 위로 올리듯이 잡아주고, 얘도 위로 올리듯이 잡아주니까, 어때요? 끝이 깨끗하게 나오죠? 네. 이렇게 깔끔하게.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철사로 묶는 거예요. 그죠? 예, 철사로 한번 묶어볼게요. 자, 잡아드릴 테니까 한번 강하게 예,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해서 네, 네 철사는 항상 돌려서 앞으로 예, 꽃 쪽으로 앞으로 와서 묶어주세요. 네, 아이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철사 짧게 잘라버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앞쪽으로 와서 마무리 짓는 이유는 우리가 리본을 매잖아요. 맸을 때 사람들이 그 리본 있는 자리에다가 손을 이렇게 딱 잡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본 철사 끝자리가 일로 와주는 게 손을 안 다치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했지만은 포장은 이런 부분들 표정을 좀 잡아주셔야 돼요. 표정을 잡아주셔야지 얘네들이 다 자리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하셔서 이제 리본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주 간단하죠? 자 이제 마무리에 리본을 매줘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본 항상 묶듯이 그냥 매듭을 지어보세요. 한번 매듭으로 여기다가 철사를 가린다는 느낌으로 자 해서 돌려서 매주시면 되는데 예 그대로 해서 묶어주세요. 딱 중간 지점에 오도록만 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묶어보세요. 자 매듭을 지어주시고 자 됐죠? 예. 자 이렇게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하셨어요. 그죠? 자 했었을 때 우리가 리본은 이렇게 보시면은 앞뒤가 있죠? 어디가 더 이뻐요? 이쪽이요. 예, 반짝거리는 쪽이 이쁘잖아요. 요때 매듭 지을 때, 요 매듭에 매듭 지을 때 얘가 반짝거리는 게 바깥으로 오도록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우리가 리본을 이쁘게 매고 싶은데 자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시고 아까 우리 이거 놓고 싶다 했잖아. 그죠? 네. 그러면 얘는 이제 이렇게 구멍이 나와 있어요. 번지에서.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끼우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끼우셔가지고 이제 리본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 리본 맬 때 어떻게 또 매죠? 나비 리본
네. 한 바퀴 돌리고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리본이 이상한데요? 지금 꼬리가 자 이상하지만은 자 리본 이렇게 보시면 꼬리 어떻게 갔는가 한번 볼게요. 일단은 꼬리를 볼게요. 우리 요 꼬리 있죠? 네. 요 꼬리 꼬리 반대편 여기 잡아보세요. 여기 잡으시고 여기도 뒤집어서 나왔어요. 네. 그죠? 잠깐만요. 여기 볼게요. 네, 오늘은 요 매듭에서만 짓는 걸 할게요. 자 여기도 여기를 잡으세요. 오른손은 두 개를 당기세요. 힘껏 힘껏 그죠? 자 힘껏 당겼어요. 그죠? 네. 자 힘껏 당겼을 때 그냥 옆으로 당기는 것도 괜찮지만은 당길 때 약간 중심이 오도록 중심이 오도록 당겨주시고 또 매듭을 지어주시고 자, 자 이렇게 하시고 얘네들은 약간 털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글자가 보이는 게 보이도록 하려면 뒤로 약간 보내도 되겠죠? 자 리본 꼬리 자를 때는 요즘 길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짧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어떤 게 어떤 취향인지 모르니까 한번 원하는 대로 한번 잘라볼게요. 사선 자르기를 해서 잘라주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은 한번 들고 볼까요? 네. 자 오늘은 누구나 쉽게 따라서 하시는 가장 가벼운 꽃다발로 일단 했습니다. 오늘 처음 할 때 기분 어떠셨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송이 5월달을 맞이해서 할 수 있는 한송이 꽃다발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한 번씩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